8시로 하시고 크게 얘기 또 다음에 네? 아, 사무실에요. 언제 오픈했냐고요? 언제? 어떻게 오픈하게 되냐? 어떻게 글쎄 대전에서 여기로 오게 된 아 이거 방송에 나오는 거 줄 사진이네. 아 너무 진짜 예 종합병원을 성대하게 한번 리모델링을 너무 웃기다. 아, 이렇게 하니까 너무 쑥스럽네요. 소분 중에 꽃밤글 언니가 갖고 오신 와인인데 보람이랑님 오셔서 이거 따려고요 지금. 갑자기 왜 너무 조용해? 그냥 자연스럽게 말씀해 주세요. 아무튼 네 너무 감사합니다. 자리를 다 마다. 보람이랑님의 그 스페셜이 남았어요. 라스트. 되겠는데 이런 것 같으면. 네. 사무소가 작아서 그냥 이렇게 그냥 제가 일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봤어요. 차 마시고 동네 계신 분들 오셔가지고 그냥 티타임 하고 그런 거 되게 재밌어 하니까 그냥 아무나 오셔서 이렇게 즐거운 시간 보내고 그런 데인데 여기서 주로 이제 주로 상담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기는 여기서 이제 주로 많이 앉아서 상담을 하고 손님 오시면 이제 이쪽에서 많이 하고. 아, 배경은 그냥 저는 사람들 많이 만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블로그에서 같이 만나게 된 그 모든 사람들도 이렇게 머릿속에 이미지가 아니라 실제 이렇게 있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즐겁다는 거, 앞으로 저희 같이 만나서 늙어가고 그렇게 하는 가장 좋은 이렇게. 그래서 한번 뵙고 싶었어요.